무식하게 살아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고3 수험생활을 겪은 누구라도 그렇듯 점수라는 커트라인 또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명확한 기준선이 있는 삶을 살아왔다. 내가 해왔던 운동도 명확히 3대 몇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노력의 방식은 내가 정한 노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100의 노력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100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 같다. 식단을 예로 들면 체중 감량을 할 땐 당연히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더 쉽게 해보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다이어트, 플렉서블 다이어트 등 더 쉬운 방법을 찾아 나섰던 것 같다. 그렇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100을 만들어 놓고 그 100을 달성하기 위한 더 쉬운 방법을 찾아왔으며 그렇게 100에 머무르며 그 100을 120으로 올릴 생각은 해보지 않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100의 노력을 이제서야 부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긴 고민 끝에 가장 무식하게 살아보기로 결정했고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보디빌딩은 물론 과학적인 부분이 많지만 내가 생각하는 보디빌딩은 기본적으로 적게 먹어야 하지만 많이 운동해야 하는 종목이다. 그렇기에 나의 노력에 대한 역치값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도전 과제라고 생각했고 작년 6월 결혼식 이후 21년 7월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를 시작할 당시 막연히 1년 뒤쯤 있는 대회를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을 기준으로 이틀 뒤 WNGP라는 대회에 출전한다. 그리고 6월에 NPC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까지 뛰어볼 생각이다. 물론 네가 무슨 프로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각오 없이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는 또 내가 정한 100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 과정을 준비하고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드디어 곧 첫 대회네요. 그간 정말 열심히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보디빌딩식 삶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식한 방법으로 이번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간 무식하게 해왔던 식단, 운동, 그리고 그동안 얻었던 제 경험들을 앞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모두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올게요.